이번 에피소드는 1.5 교재예요. 1.5 교재의 제5장의 프리미티브 타입.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좀 살펴봤던 내용들은 있는데 복습 삼아 빠르게 보도록 하죠. 불린은 불린이죠. 이렇게 표시. 이거는 타입 인프런스가 적용된 거고 이건 타입 인프런스가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타입을 다 적어주는 방식이죠. 캐릭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릭터입니다. 유니코드 캐릭터 밸류. 이렇게 표시해요. 싱글틱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더블틱이 아니라 싱글틱을 쓰더니 이런 특수 기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뉴메릭 타입은 이런 것이 이제 I32 기본, 그리고 이거는 F64 플로팅이죠. 이건 인티저의 약자이고 이거는 플로트의 약자예요. F는 플로트, I는 인티저.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 것도 우리가 봤었죠. I 사이즈, U 사이즈. 그렇죠? I는 부호가 있는 것이고 U는 부호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signed, unsigned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Fixed size types 다 fixed size인데 U가 붙어 있는 것만 이게 U가 붙어 있으면 이건 unfixed. 아니죠. Fixed 다 fixed인데 요거 I size와 U size는 unfixed입니다. 그 사이즈가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Compile time에 결정되지 않은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있죠. I 사이즈, U 사이즈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있죠, 그죠? The size of a pointer of the underlying machine. 그러니까 기계, 머신, 컴퓨터의 포인트의 크기에 맞춰져서 결정되는 것이 I 사이즈와 U 사이즈입니다. 어떤 경우에 I 사이즈를 쓰고 어떤 경우에 U 사이즈가 쓰는지는 또 예제가 나오니까 예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F와 F32와 F64 그리고 어레이가 있어요. 이 어레이는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보는 어레이와 좀 다르게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immutable입니다. 뮤트블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앵글드 브라켓, 스퀘어 브라켓이죠.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건 데이터의 타입이고 그리고 이건 개수예요. N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적게 되면은 0이 20개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를 만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죠? 데이터 타입 0, 0은 I32가 되겠죠. 그죠? A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됩니다. 타입 인프런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요거랑 어디 갔나요? 이렇게 됐잖아요. 요 A는 지금 타입 인프런스로서 요 타입은 러스트가 스스로 타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줘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타입입니다. I32가 제로 들어가신 들어간 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보면은 요 어레이는 랭스 이거는 보시면 A에 점이 딱 찍혀 있고 랭스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콜론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전에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 같은 걸 공부했었죠. 클래스 메소드라는 것. 다른 말로는 스테이팅 메소드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스테이팅 메소드가 있으면은 요건 어떻게 호출하느냐니까 요거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에다가 이렇게 두 개 땅땅 찍어주고 다음에 static method 이렇게 문법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instance method라는 것도 있잖아요. instance method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기초와 고급 과정을 보고 오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instance method는 instance name에다가 점을 똥 찍고 인스턴스 메서드 이렇게 돼요. 왜 제가 대문자로 적었느냐니까 클래스 네임은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스턴스는 소문자로 적었잖아요. 인스턴스는 다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콜론 두 개를 적느냐 어떤 경우에 다섯 쓰느냐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가로를 표시를 하죠. 이해되시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좀 볼까요? 그래서 이건 인스턴스 메소드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어레이 속에는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방식은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됐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요거 말이에요. 보시면은 네임즈도 있고 다음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럼 얘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요렇단 말이죠. 그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를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이 and str 돼 있어요. 요 and str이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하시죠? 요걸 우리가 에피소드 하나를 통째로 할당을 해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왜냐니까 스트링 부분은 러스트의 스트링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어떤 언어하고도 다 달라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 데이터 타입입니다.